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MZ세대의 큰 인기인 술, 위스키 역대급 판매 기록.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엑소의 러브샷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MZ세대의 큰 인기술 위스키 역대급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예전엔 위스키 하면 돈 좀 있는 아저씨들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주류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젊은 세대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됐습니다. 와인이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죠. 요즘은 위스키가 대세고요. 그냥 위스키를 마시는 것보다 뭐 탄산수나 약간 토닉 같은 거를 넣어서 하이볼처럼 맛있게 만들어 마시는 게 인기고요. 뭐 콜라를 타먹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 위스키 수입이 50% 넘게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고 제가 또 위스키 광고도 작년에 좀 찍지 않았습니까? 예, 열풍에 한몫한 게 아닌가. 예, 저는 또 옛날부터 위스키를 또 좋아해서 위스키 마신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또 배텐에 술 좋아하는 게스트들 많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아하는 게스트 있죠? 막내인 정리인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병을 마셔서 모든 청취자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예. 자,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죠. 저는 요즘 잘 안 마십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외로운 솔로들의 정기 모임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겪은 다양한 솔로들의 웃픈 일상들 서로 공유하면서 거울 치료를 하는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 솔로들의 비참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수요일 비참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맺힌 사연들 씻김 구슬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배싱재 뒤지님, 싸이 형도 몸 관리 안 한다는 팬들의 원성 듣고 열심히 관리해서 원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요즘 관리 소홀인 것 같던데 관리 열심히 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세요. 언젠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요요는 언젠간 온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길게 끄는 그런 멘탈이고요. 자,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관리해야죠. 배성재 성재님, 트윗땡 41개월째 구독 중인데 언제 방송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프리선언 하시고 너무 바빠져서 못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죄송할 때가 41개월째 구독하시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방송으로 보답해야죠, 그죠? 캡처를 해서 보내셨습니다. 침착맨 거랑 주펄 작가 거랑 제 거를 이렇게 함께. 이게 나란히 있을 레벨이 아닌데 제 거를 왜 구독하고 계셨을까요? 먹튀라고 하신 분 있고 시청자 기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이라도 끊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돈 그런 곳에 쓰지 마라 즉시 앱텐 켜. 죄송하네요 진짜. 자, 하여튼 그 장비를 좀 빨리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를 또 불러야겠네요. 4757님, 사춘기 딸과 아내가 매일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제가 맞는 걸까요? 아 맞다, 성재님은 둘 다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죄송요. 황만웅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이런 방송은 처음이네요. 저는 요즘 줄넘기 하고 있고요. 달리기 하면서 줄넘기 하는 게 목표예요. 배디는 줄넘기 잘하나요? 저는 줄넘기를 사실 굉장히 잘합니다. 예, 줄넘기를 거의 무한으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쌩쌩이, 싱싱이라 그러나? 그 두 번 넘는 거 이런 것도 엄청 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줄넘기 영재 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한 지 오래됐죠. 지금 하면 무릎이 좀 아플 것 같고. 또 시작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미님, 처음 인사드리는데 남자만 듣는 라디오인가요? 요즘 지인 추천으로 라디오 듣기 시작했는데 라디오 듣다 보니 일이 안 되네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좋습니다. 남자만 듣는 라디오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산 설명은 안 할게요. 1664님. 아, 배디 지난번 포항스틸야드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사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엔 사진 한 장 찍어요. 라고 했습니다. 포항대 울산 동해안 더비 때인가 보네요. 아, 그때 포항이 그 엄청 차가 많이 와가지고 저도 그때 탈출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포항스틸야드는 갈 때마다 야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경기장이 있다. 이 뿌듯함이 듭니다. 해병대신가요 근데? 아무튼 예. 저도 빨리 탈출 안 하고 포항에서는 이 기차를 한번 놓치면 다음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도망가느라 포항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인사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걸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만나본 분이신가 보네요. 반가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축축해진 벽지로 퍼져가는 곰팡이를 보며 방구석에 혼자가 아니라 반가웠죠. 음식물 처리기에서 열심히 식사하는 미생물들이 있어 외롭지 않으시죠? 요즘 쉴 새 없이 말 걸어주는 매미 친구들 덕분에 안심심하죠.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생물체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당신.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가족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베테네 등장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가족여행 휴가를 지금 유럽으로 럭셔리 투어 다녀오셨는데 오늘 귀국하셨다면서요. 공항 나오니까 2시 낮. 어 그럼 진짜 집에 가서 짐 좀 풀고 약간 이제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샤워만 하고. 네. 어 얼굴 좀 타셨어요. 탔죠. 어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아 많이 먹었어요. 예. 네, 많이 걷고 많이 먹고 뭐. 아 그게 최고죠 사실. 네, 많이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씩 걸었어요. 어 프랑스랑 아, 돈 아끼려고 걸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야 걸어. 야 걸어. 무슨 택시야? 유럽은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유럽은 사실 걷는 거죠. 프랑스랑 스위스랑 스위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아 그랜드 투어예요. 예. 자, 좋았어요. 어. 샤워한 얼굴이 저게 맞냐고 하신 분 있고 얼굴에 도끼가 좀 빠져서 보기 좋다고 하신 분 있고 낯빛까지 파리하다. 지금 약간 탄 것 같아요. 그죠? 어, 좀 탔어요. 예. 햇살이 좋으니까. 걸어서 유럽 속으로. 아 햇살이 좋았나요? 어, 좋았어요. 로마는 많이 더워요. 아 덥죠. 로마는 많이 덥고 뜨겁죠. 스위스는 제가 약간 그 융프라우 쪽을 가가지고 네. 거기는 눈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해요. 어. 되게 추웠다가 조금 더웠다가 근데 덥진 어. 않고 시원하고 약간 고지대고.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린델발트라고 하는 데였는데 너무 어. 좋고 거기가 이제 물가 높은 스위스. 아. 예. 그냥 끼니 먹으면 저희 5인데 그냥 30만 원 이상. 5명에 30만 원? 아 무조건 끼니. 다섯 명이 30만 원? 스위스 물가 치고는 싼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얼마나 어. 안 먹인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이제 파리 있었고 보통 인당 적당히 먹어 그냥 조금만 먹어도 10만 원 넘는다는데 5시에서 30이면 진짜 끼니마다 햄버거 먹었어요. 아니 그리고 파리는 안 더웠어요? 파리도 좀 덥죠. 네. 네, 파리도 좀 더웠는데 로마가 제일 더웠고 어. 네. 아하, 이 로마는 진짜 뭔가 트인 공간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 유럽 민속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높은 도시 전체가 유적지니까 예, 높은 빌딩이 막 없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앉아가지고 돌아다닐 때 엄청 덥잖아요. 와, 그 폼페이 갔을 때는 밑으로에서 남부 쪽으로 갔을 때는 그냥 네. 어 유적지 밑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는 그 아무도 다 부서진 곳이니까 지붕이 다 하나도 없으니까 기둥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날씨 너무 좋을 때 로마 가면은 힘들어 죽어요. 아, 근데 로마는 멋있긴 하더라고요. 콜로세움이라든지. 기가 막히죠, 진짜. 바티칸도 들어갔었는데 바티칸도 예. 너무 멋있고. 사람 많죠. 많아요. 예. 천정아 보려고 정말 목 꺾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가 살짝 힘들어서 이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봅니다. 아, 좋은 영화죠. 자, 아무튼 SNS에 폼 잡고 찍은 사진들을 막 올렸던데 이거는 그 신여사님이 찍으신 건가요? 아, 저희 아이들이 찍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얼마나 또 귀찮았을까요? 첫 번째 사진 화염병 폭발한 사진인가요? 여러분 하신 분 있고요. 요거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아, 네.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소매치기는 안 당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제가 또 이제 그 여행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앞으로 주머니 차는 거. 아, 철저하게. 어, 앞으로 주머니 차고 두 손으로 꼭 쥐고 다니고. 이분이 해외 출장 경력이 많아서 웬만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자,
방문성현 앞으로 문자 1837님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맨유 팬으로서 아쉽네요. 뮌헨에서는 어떤 활약이 기대되는지 박펠라가 아닌 모처럼 축구 전문 해설자의 모습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모처럼요? 예. 자, 이게 오피셜이 언제 뜨나 하다가 이제 드디어 최근에 떴습니다. 네, 제가 예. 한국 오려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트랜지스를 했는데 거기 딱 내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또 뛰었더라고요. 네, 독일 땅에서. 예, 괜히 또 거의 사실상 간다 뭐 99%다 막 이러는데 99% 상대로 아직 1위 1%가 안 채워지고 시간이 좀 오래 끌어지니까 축구팬들은 뭐 막판에 하이재킹 뭐 이런 다른 팀에서 허채가는 네, 마지막에 뭐가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본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하고 밝게 이제 팀 동료들이나 감독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언론에 나왔고 대단한 거예요. 저희 예. 뭐 베디랑도 가끔씩 저희가 차범 감독님을 뵐 때가 있지만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일 무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레전드로 뛰었던 분도 표현을 하시길 바이에른 뮌헨은 그 안에서도 완전 다른 팀이다. 그렇죠. 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레바민의 주전급으로 이렇게 이적 해갖고 대접받으면서 네, 아시아 역사 통틀어서 가장 높은 이적료 바이에른 뮌헨 역사를 통틀어서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런 꿈입니까 생실입니까? 네, 이런 일이 펼쳐지고 보고 직전에 또 이강인도 파리를 가버리니까 예. 정말 한국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고 예예. 이 정도로 이적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당연히 주전으로 쓰는데 지금 우파메카노도 있고 더 리에트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세 명을 동시에 쓰는 백스리도 가능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예. 이번 시즌 앞두고 감독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이제 풀백 말고 공격수 하고 싶다고. 아 진짜. 그래서 공격으로 좀 더 올리면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와 왼쪽 풀백을 넓게 커버. 발도 빠르고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포백도 가능하고 쓰리백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잘 활용할 것 같다. 이런 그 축구 커리어 흐름이 있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뛰다가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뛰다가 그다음에 페네르바체,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이번에 해외에서도 분석하는 걸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선수다. 예. 그 나라에 어디를 가면 유럽에 갔을 때 한 시즌을 딱 뛰고 한 시즌마다 주전으로 완전히 탑을 찍은 다음에 그 리그를 평정하고 옮기고 있다. 터키에 가서 그랬죠? 이탈리아 가서 나폴리 우승시키고 MVP 됐죠? 바이에른 뮌헨으로 바로 왔죠. 거의 없었던 사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 역대 이적들 뭐 대단한 팀들 많지만 어쨌든 그 팀의 어떤 레벨로 보면 박지성이 맞아요. 이적하던 당시의 맨유랑 거의 이제 맞아요. 같은 세계 네. 최고 수준의 레벨의 팀으로 가게 된 거고 역대 이적료는 뭐 단연 아시아 탑이고 비교하기 어렵죠. 근데 또 웃긴 게 둘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박지성과 김민재. 수원공고. 예. 네 맞아요. 야, 거기도 이제 또 좀 취재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하죠. 좀, 좀 예. 아주 신기해요. 아 박펠레랑 같은 날 안 만나려고 출국했다. 그러네. 귀국하는 거 맞춰서 출국했네. 유럽 가 있다는 얘기 듣고 유럽 안 가고 버티다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강인 선수하고 함께 파리를 갔습니다. 파리 있었나요? 아, 예. 아 이강인 같은 공항에 있었고 같은 파리. 걱정스럽네요. 이강인 유니폼 좀 구매해 왔나요? 아, 예, 뭐 어차피 예 구매를 했는데 이강인한테 사인 받아야죠. 마킹을 못했어요. 아, 파리 가서 마킹을 안 했어요? 저 샹젤리제 공식 샵도 가고 구단 공식 경기장 샵도 갔거든요. 뭐야? 완전히 솔드아웃이에요. 와. 이틀을 갔는데 솔드아웃. 그러니까 첫 갔는데 솔드아웃이라서 다음날 있냐 했더니 메이비 한번 와봐. 갔더니 또 솔드아웃. 없어요. 와. 품귀란 얘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야 그래도 한국 와서도 유니폼 살 수 있지만 현장도 맛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 벌을 사왔고 이제 수입을 해온대요. 그 마킹을 할 수 있는 걸 그거 이제 수입되면 바로 좀. 근데 지금 벌써 그것도 어디서 천장을 수입을 했는데 이미 예약 끝. 그 마킹만. 아. 야 역대 최고의 이적 프리시즌 네,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 코리안 리거들입니다. 동대문에서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동대문도 잘해요. 예. 마킹은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건데요.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지난번에 예측했던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더 글로리 수상을 예측했거든요. 최우수 작품상. 근데 아직 결과 발표 전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최초로 지금 진행 중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쫄깃쫄깃하네 이거. 예. 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알려드리겠고요.
자, 오늘 예측은 두 게임 가겠습니다. 7월 27일 저녁에 열리는 팀 K리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7월 30일 저녁에 열리는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에서 각각 어떤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경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세트로. 자, 저희가 오늘 청룡 시리즈 어워드를 2원생 중계하면서, 물론 딴 방송에서 지금 방송 중이지만, 자, 지금 이제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K리그, 그리고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고민 끝났습니까? 뭐 어렵다. 예. 바펠레. 선택은? 첫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이긴다? 예. 네. 예. 두 번째는 맨시티가 이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허. 아틀레티코 한 경기 맨시티. 팀 K리그 진다? 진다. 알겠습니다. 예. 스코어는? 아, 어떻게 맞죠, 스코어? 이게 이런 이벤트 경기에 스코어 맞추라는 거 너무 잔인하죠. 심혜은의 목동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결과는 경기 이후에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라이즈 포터블 랜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 아틀레티코는 사우디 클럽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꿉신꿉신님. 운동화가 비에 젖어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아이가 엄마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아저씨 입냄새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발냄새를 입냄새로 착각한 거겠죠? 아, 엘베에서 이제 냄새가 나면 사실 난감하죠. 꿉꿉한 냄새가 이제 운동화에서 났는데 아이는 이제 거짓말 못 하고 아이는 또 그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발과 가깝거든요. 지면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설마 입?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냄새를 더 빨리 맡을 수 있는 건데 이 아저씨 입 냄새나 이런 거죠. 자, 입 열면 더 행복해질 거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치, 입 열면 발냄새 맡는 게 행복했던 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꿉꿉한 것 정도도 행복했던 거구나. 채디장에 정말 입 안 벌렸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입에 발 물었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띄어쓰기 얘기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구족이, 이게 구족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씁씁후한 거 아니냐고. 자, 아, 여기까지 하고 종면인 차단해드립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이고요. 자, 쿨맨님이 보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첫 여행이라 너무 긴장을 한 데다 뭘 입을까, 어떤 옷을 싸갈까 고민하다 보니 진도 잘 못 챙기고 급히 갔더라고요. 자기야, 먼저 씻어. 씻으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그 로션이랑 하나도 못 챙겼는데 나 빌렸어도 될까? 당연하지. 거기 세면대에 다 놔뒀으니까 필요한 거 갖다 써.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 있는 거 내가 알아서 쓸게. 아, 고마워 진짜. 여친이 필요한 거 쓰라고 해서 알아서 진짜 다 썼거든요. 근데 잠시 후 여친이 씻으러 가더니 난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빠, 혹시 내 거 칫솔 있었어? 어? 썼지. 그 아, 내가 칫솔을 안 가져왔길래 아 니꺼 좀 빌렸었어. 아이, 니가 저 아까 필요한 거 쓰라며. 그래도 그렇지, 칫솔을 빌려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저 마트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이, 새로 사긴 또 돈도 아깝고. 아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거 아니지 않나? 설마 내 거 혀 클리너도 썼어? 어, 이렇게 있길래 썼지. 아이, 아이, 그 혀 클리너는 그
닿는 것도 아니고 그 다 그 계속 쓸 수 있는 거 하잖아. 그 스케치북 그 다 쓴다고 닿지도 않고. 칫솔이랑 헤어 클리너를 누가 같이 써?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아이, 너 말 더럽다니. 이거 너 말 너무 심하지 않냐? 야, 우리 저 뽀뽀도 하는데 저 칫솔도 같이 못 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야, 잘못했다. 너 진짜 말넘심이다 너 진짜. 그날 첫 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여행은 접고 각자 바로 올라와서 헤어졌습니다. 칫솔과 혀 클리너 빌려 쓴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에 백태 커플 폼 미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아예 옷도 같이 입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딴 게 여친이 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칫솔도 안 가져가면 대체 뭘 갖고 간 거죠? 뭘 챙겨간 거예요, 대체? 이런 남자들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옷만 입고 가는 애 있어요. 아니, 근데 여친이랑 여행이라 긴장하고 뭘 입을까, 어떤 옷 사갈까 고민하다가 짐을 잘 못 챙겼다는데 챙긴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챙긴 겁니까, 대체? 아, 예. 아무튼 좀 나가서 사오지. 하하,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칫솔을 썼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아, 혀 클리너는 사실 좀 그렇고. 칫솔을 같이 썼다고요? 신여사님 거를? 어, 그랬더니 싫어. 그래서 야, 뭐 신여사님 거를 썼다고요? 아, 이번에 말고 연애할 때 예전에. 아, 요번 여행 간 게 아니라? 아니, 지금은 안. 네. 폐령은 돈만 가져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칫솔에서 발냄새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반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빌려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야 이게? 거 써. 근데 이제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자, 감동실화라고 하신 분 있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아, 아빠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걸려 있으면 아무거나 쓸 때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쓴다고요? 그러면 딸이 셋인데 들어갔을 때 축축한 거야 딸이. 아빠. 우와. 와, 진짜 싫다. 그쵸? 아니, 자기 칫솔 다 들었는데 난 분명히 점심 때 닦고 안 닦았는데 당연히 뽀송뽀송해야 될 칫솔이 축축해. 최악이죠 진짜. 와, 극혐. 공유 칫솔. 와, 진짜 술안주도 아니고 아무거나. 오늘은 누구 거를로 닦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딸 셋까지 나빠는 이렇게 하는구나. 입에 무좀 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야, 구강공동체 멋지다. 구강공동체. 구강공동체. 와, 문성현 따님들 조만간 매직박 만나러 가야 된다. 애들이 무슨 죄냐. 예, 최악이네요 진짜. 혀 클리너는 진짜 못하겠네요. 아, 그거는 아니다. 와, 칫솔은 진짜. 근데 가끔 남자들끼리 MT 가면은 칫솔 안 갖고 와서 뭔가, 아, 나 남자는 건 안 쓴다. 뭔가 귀찮아서 써버리는 놈들 있어요. 아, 그런가? 예. 아우, 있어요, 있어요. 진짜 캠프파이어에 넣어버리고 싶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자, 생방송에서 도착한 비참 문자 볼까요? 8731님. 식스팩 만들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의자를 잡고 푸쉬업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개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거 관심을 보이는 거죠. 개가 엎드려 있죠. 식스팩 만들려고 사무실에서 의자 잡고 푸쉬업.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대각선으로 있었던 거죠. 개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 개가 이제 뭐 책상이나 뭐 의자에 이제 발 올리고 예, 발 올리고 있는 느낌. 그냥 개 같다는 거죠. 개 같다는 예. 거잖아. 예, 넌 그냥 개야라고 하신 분들 있고, 금수 취급 당한 거다. 아, 닥스훈트 같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허리만 길다는 뜻이죠. 예. 요롱이. 예. 이참에 사족보행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웰시코기가 연상됐나봐. 그럴 땐 지져라. 아, 믹스견 대신 식스견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허후성님. 여사친이 혼자 쇼핑 가기 심심하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쇼핑 가서 여사친이 자꾸만 저한테 너한테 이 옷 어울리겠다, 저 옷은 어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날 좋아하나 싶어서 여친에게 너 나한테 흑심 있지? 물었습니다.
근데 여사친이 아니 너 너무 구려서 이러네요. 이건 좋은 해석 없을까요? 보통 혼자 쇼핑 가는 거는 누가 같이 가는 게 제일 좀 편한 분들이 있죠. 혼자 가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어허. 근데 이제 너한테 이 옷 어울리겠다 추천해주고 그냥 던지는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걸 착각해서 날 좋아하나? 이러면서 너 나한테 흑심 있지? 사실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인데 너 너무 구려서. 그렇죠. 이건 그냥 구린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매우 구리다는 거다. 스봉 꾸미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말씀드린 순간 청룡 시리즈 어워즈 드라마 작품상 어떻게 됐나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펠레가 예측한 더 글로리 수상 실패. 카지노가 수상을 했습니다. 박펠레의 저주에 걸려서 와, 더 글로리가 아니 청룡 시리즈 좀 그러네. 와, 더 글로리가 더 재밌지 않았나? 이제 더 글로리 출연진 단체로 목동 출발해서 이제 박펠레 이제 큰일 났다. 예. 자, 카지노도 재밌죠. 피해 복수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예측 실패. 문성아 나 지금 되게 신나라고 하신 분 있고 카지노 빵긋. 이름 이동희님 배텐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전재준 화났다. 그쵸. 학교 갈 때처럼 나와. 1차선으로 달려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공구하나님. 오늘 낮에 현장으로 외근 나갔다 오니까 여직원이 시원하게 마시라며 아이스티를 타주는데 아이스티 안에 날파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급하게 물 마시다가 체하지 말라고 나뭇잎 놔두는 것처럼 날파리 놔둔 거 맞죠? 옛날에 이제 솔잎 넣어주듯이. 근데 이제 솔잎은 이제 띄워준 건데 날파리를 굳이 잡아다가 여기다가 넣었다? 곤충을? 아이스티를 타줬는데? 이 이야기를 아시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도 이 얘기를 아시나? 물 마시다가 체한다는 말 자체를 요즘 MZ 세대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소부화 같은데 이거? 너 개구리 닮았니?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파리 시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게 이런 게 흑심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뭘까요 이거는? 그래서 무슨 맛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예, 물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육수네 육수. 예, 너 파리지옥같이 생겨서 그런 거다. 그걸 잘 먹게 생겼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너 파리피플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파리지행. 예, 페페. 자 다음은요. 아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주말에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갔는데 마시고 보니 컵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고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모두에게 써주는 건가 싶어 학교 쓰레기통을 뒤져봤더니 아무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다음에 가면 직원분과 스몰토크도 할 수 있겠죠?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와 진짜 와 인증사진을 보냈어. 이거 나만 받은 건가 싶어가지고 이걸 증명하려고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런데 얘도 문구 없어. 이 컵도 문구 없어. 이 컵도 아무것도 안 써있어. 이러면서 무서워. 점점 기뻐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만 받은 거다. 예. 그래요. 지독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엄마 저 아저씨 쓰레기 뒤져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진짜 피곤해 보였던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쓰레기 뒤져. 그래요. 네가 찾은 거 다 소변 검사 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산청에 계시는 여기가 경상도인가요, 산청이? 산청에 계시는 엄마가 참외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서 회사에 들고 가서 동료들에게 나눠줬고 몰래 짝사랑하는 최대리님에게도 큰 참외 5개를 드렸습니다. 최대리님이 핸드폰으로 제가 그린 참외를 놓고 사진을 찍으시더니 잠시 후 땡톡 프로필에 참외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뭘까요? 하루 종일 프로필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산청이 참외로 유명한가요? 경남 산청. 예. 산청은 포도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요? 아무튼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건 무조건 맛있으니까 보내신 거거든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한테 나눠주면 일단 좋죠. 그래서 짝사랑하는 대리님에게 보냈고 줬고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프로필 사진 부사로 했다. 네가 참 외로워 보여라고 하신 분 있고 참회하란 얘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허 뭘까요? 그냥 아재 감성이었던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팔려고 올려놓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 저장번호 참회장사꾼을 올려놨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경남 산청은 박항서 감독님이 유명해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너의 사내 별명은 참회남이다. 그래요. 너 배꼽이 거구나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다음은요 신지훈님 일산에 거주하는 고3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여사친이 기말고사도 끝났으니 같이 야구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무려 당일치기로 부산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부산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혹시 이거 하트 시그널이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거절한 걸까요? 부산으로 야구를 보러 가자 롯데 팬일 가능성이 일단 좀 있고요. 아니면 롯데랑 어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원정을 가는 걸 수도 있고 기말고사 끝나고 야구는 아무래도 당일치기 주중 경기라면 저녁 경기잖아요. 저녁 경기니까 끝나고 올라오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그죠? 밤늦게 끝나고요. 올 수는 있죠. 올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있죠. 주말이라면 또 완전 여행 느낌이고요. 그냥 네가 할 일 없어 보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넌 그냥 셰르파야라고 하신 분 있고 안내하라고 라고 하신 분 있고 뭘까요 진짜 고3 베테랑인데 이런 걸 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잘못된 거죠 예, 그래요 티켓팅 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너 군대 나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한 명 순위 제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 무궁화호 타고 새벽에 올라가자는 거다. 자 성적처럼 내려가는 순위. 자 다음은요. 아 3417님 썸녀랑 10살짜리 썸녀 조카를 돌보며 같이 데이트했습니다. 들뜬 마음에 꾸밀 대로 꾸미고 나갔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핸드폰 확인하려고 하는데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조카가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가? 하네요. 오늘 최대로 꾸민 건데. 썸녀 조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10살짜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하죠. 얼굴이 못생겨서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돌아가나?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요. 꾸미고 나왔는데. 넌 얼굴이 조커였던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뭐 어떻게 꾸렸을까? 예, 이 세상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다.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솔직하다. 그래서 그래도 돌려서 말한 거다. 애는 죄 없다. 자 미운 10살이네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다음은요. 김호떡님. 다시 하자 다시 찾아내주세요. 다시 하자 다시. 이 위험 인물입니다. 미운 10살이네요를. 예, 다시 하자 다시님 차단해 주세요. 자, 김호떡님. 네. 퇴근 후 어학원에 다닙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회사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다른 반 외국인 선생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생기셨어요?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보인다는 걸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10분 정도 왜 이렇게 힘들게 생기셨어요? 외국인 분들 이제 한국어가 좀 미숙하시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를 얘기한 건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한 건지 생긴 걸 얘기한 건지 둘 중에 뭔지 이런 게 바로 얼굴 고난이다. 예, 얼굴이 촌농인가라고 하신 분 있고 얼굴 보니 인생이 힘들어 보였다 그거를 얘기한 거다. 예, 알고 보면 한국 생활 10년 찬 거 아니냐. 너 노안이구나. 예,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냥 주름이 많다는 뜻이다. 외국인도 거짓말 못한다. 예, 그래요. 연애하기 힘들게 생기가 아, 생략한 거네요. 괄호치고 왜 이렇게 연애하기 힘들게 생기셨어요? 라고 한 거고 얼굴이 하드하다. 예, 하드모드. 아, 인생 하드모드다. 예, 세월을 직통으로 맞았구나. 로벤좌
아, 얼굴에 인생이 담겨 있다. 야, 진짜 1.4 대단하네요, 그죠? 김호떡님한테. 예, 말벌이야 말벌. 때로 달려들어. 아니, 그냥 외국인 분도 아니고 외국인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풍미박산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자, 너무 귀여웠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약간 흑심이 있네요, 그래도. 예, 자 다음은요. 핸드메이드님, 여사친이랑 하교하는데 하교? 한여름에 계속 춥다고 난리인 거예요. 저한테 관심 있어서 일부러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끼리 이러는 게 불편해서 혹시 저한테 팔짱 끼거나 수작 부릴까봐 팔짱 못 끼게 저 혼자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수작을 부린 게 아니라 감기 걸린 거였대요. 다행이죠? 뭐야 이게? 친구가 팔짱을 끼려고 하는 게 불편해서 수작 부릴까봐 내가 철벽을 쳤다. 이게 무슨 비참 사연이죠? 철벽 사연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기 걸린 거여서 나 혼자 착각한 거였다. 근데 왜 다행인 거야? 수족냉증 있는 분들도 또 여자분들은 많고. 예. 어쨌든 제가 어쩌라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나 해라. 네 팔짱 끼면 암내 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음바페야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셀프 아, 팔짱. 네. 예. 알았어 넘어가라. 군대 나가라. 오고 있고요. 다음은요. 치러치라나님, 연애할 때 웃음 코드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땡튜브에서 이거 보세요, 땡땡땡 폰 미쳤다잉 이런 식으로 취향을 확인했는데요. 저랑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애프터 신청하고 몇 번 더 만나봐야겠죠? 몇 번을 더 만난다고요? 연애할 때 웃음 코드가 맞는 건데 소개팅 자리 땡튜브 이거 보세요 폰 미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취향이 안 맞았다. 근데 애프터 신청을 하겠다. 너 없으면 웃음 폭발할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그냥 네가 미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그냥 사투리 쓰는 남자일 뿐이다. 그래요. 넌 몇 번 더 맞자라고 하신 분 있고. 몇 번 더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 개그도 다잉, 얼굴도 다잉. 아, 폰 미쳤다잉이 아니라. 자, 속보입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 대상은요, 더글로리의 송혜교님이 수상했습니다. 예. 저 맞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 작품하고. 작품상을 맞히라고 했으니까 그건 카지노여서 틀린 거고요. 자, 배성재 텐 7월 19일 수요일 방송, 유럽 휴가를 다녀온 박문성 해설위원과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뭐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난장판 만들어 놓은 박문성 의원인데, 자 오늘 또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분들 선물 좀 많이 뽑았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여사친이 구리다고 개구리자 허후성님, 여직원이 준 날파리 아이스티 마신 4091님, 컵 문구 보고 엄마 제 쓰레기통 뒤져 그분 익명 송님, 산청에서 보내주신 참외. 참 외로워 보이는 참외남 익명이님, 부산 당일치기 쉐르파 고3 비참러 신지우님, 힘들게 생긴 얼굴 하드자 김호떡님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박문성 의원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